지금 전 세계는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위협적인 것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핵무장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의 사성 장군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간 이후 미국 청문회에서 폭탄 발언을 꺼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말을 꺼낸 장소가 다른 곳도 아닌 미국 청문회였기에 해당 발언은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로 송출되며 일파만파 퍼져나갔는데요. 당연히 해외 커뮤니티들도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성 장군이 꺼낸 말을 토대로 미국이 언제부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왔는지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사성 장군의 발언과 이에 대한 해외 반응, 그리고 미국 대선 토론 때 언급된 한국 핵무장 발언들과 함께 내포된 흥미로운 의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꽤나 예전부터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긍정적인 시선을 가져왔고 또 그를 위한 빌드업도 해왔다는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대선 토론에서 꺼내진 한국 핵무장에 관련된 발언들도 재조명받으며 전문가들의 주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과거 미국 사성 장군이 미국 청문회에서 꺼낸 발언 역시 재조명받으며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발언의 주인공은 바로 제임스 맥콤빌 미국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맥콤빌 총장은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국군의 능력과 자유수호 의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릭 스콧 상원 의원의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이에 맥콤빌 총장이 꺼낸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한국군은 내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상상보다도 한국군의 현 수준은 뛰어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미국군들의 교육과 임하는 정신을 위해서 한국군과의 꾸준한 교류와 답사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느꼈다. 라면서 최근 자신이 한국에 다녀왔고 또 예비군을 포함한 한국군이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큰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 때도 느꼈지만 한국군은 매우 좋은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고 훈련 당시를 떠올려보면 그들은 자유를 수호하는 데 무척이나 헌신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역시 그 정신에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맥콤빌 총장의 대답이 흥미로웠는지 스콧 의원은 그러면 만약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려고 한다면 한국군 능력과 의지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후속 질문도 던졌습니다. 그러자 맥콤빌 총장은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이 북한군은 한국군의 전투 능력과 의지와 비교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북한은 한국군보다 군복무 기간이 길다고 해서 절대로 한국군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훈련장에서 본 가장 인상적이었던 모습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는데요. 그는 일단 한국의 배경에 대해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국은 선진국이자 강대국이지만 휴전국이다. 그러면서도 집단주의적인데 그래서인지 모든 장성한 남자들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복무해 훈련을 하는데 내가 지금껏 본 그 어떤 군부대보다도 뛰어난 실전을 보여줬다. 심지어 최근엔 미국 특수부대와 한국의 유명한 정갈부대가 만나 합동훈련을 펼치기도 했는데 듣고도 믿지 못할 것이다. 결과는 미군의 장렬한 패배였다. 한국군은 상황이 개시되자마자 매우 빠른 속도로 전략을 취했고 모든 부대원들이 그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따랐으며 놀라울 정도로 유능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콤빌 총장은 우크라이나에서는 몇 가지 좋은 교훈을 얻었다. 그동안 많은 장성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인데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우려는 의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군은 이미 그 정신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나는 이에 대한 예시로 베트남 전 때의 한국군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를 떠올려보라고 하고 싶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맥콤빌은 지금 한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핵으로 싸우게 되면 전 세계가 멸망할 정도로 거대한 피해가 생기니 핵은 사실상 위험 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맥콤빌 총장의 과거 이런 발언들은 그가 한국군의 실체를 얼마나 꿰뚫고 있는지 또 미국이 꽤나 과거부터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고려해왔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비핵화 조약에 서명하고 또 전 세계가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 크게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핵무장은 머나먼 이야기로 느껴졌었는데요. 그러나 2024년에 들어서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중국이 홍콩에 이어 대만을 침공하려는가 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로 주변 국가들이 러시아 또 그와 손을 잡은 북한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자 상황은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비핵화가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면 모를까 말입니다.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국가들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심지어 최근 미국 대선 토론에서도 해당 주제가 나오며 진짜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진지한 토의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핵무장이 가시화되고 그리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청문회에 참석한 및 롬니 상원의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하면서 경제 제재를 하다가 김정은에게 러브레터를 보내는 시기의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했다. 그 결과 그 어떤 조치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북한을 제대로 억제해야만 한다. 하지만 미국 혼자서의 힘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단연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우리 미국은 전략적 요충지이자 최고 동맹국인 한국에게도 이 부담을 나눠야 한다. 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즉 한국이 자체 핵무장으로서 미국이 현재 견제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야만 한다는 소리와도 일맥상통했는데요. 그는 분명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반도 핵무기 공격에 대비하고 봉쇄하는 미군 훈련을 한국 부대에 제공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한국군은 핵사용 시나리오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6자회담 차석 대표를 맡았던 빅터 차 석자 역시 과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개발이나 체제 안정을 도와주겠다는 식의 협상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하며 모든 상황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향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롬니 의원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북한과 인접한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만약 제가 거기 산다면 전략적 균형이 결여된 부분에 불안할 것이라며 지금 현 상태의 북한을 한국이 핵도 없이 견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전역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기까지 한데요. 이때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주변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리 위협을 느낀 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한국 자체 핵무장에 동의를 하더라도 미국의 또 다른 거대 동맹국인 일본이 거부감을 크게 표하면 밀어붙이는데 조금 장애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기류나 분위기가 한국의 국력을 보강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일까요? 최근 일본의 바뀐 총리가 한국에 무척이나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후임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다만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적극적인 태도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하면서 일본의 자체 핵무장도 함께 노려보려는 심산인 듯 싶습니다. 이시바 당선인은 과거 역사 문제와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일본의 태평양 전쟁을 침략 전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도 있으며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는 부정적인데요.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이후 독일의 전후 반성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를 비판한 바 있기까지 합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우리나라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절대 인정하려 들지 않는 위안부 문제를 두고도 2017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는 한국에 계속해서 사과해야 한다 고 강조했으며 지난 26일 당선 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것이냐는 현지 언론 질문에는 총리가 직접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